안녕하세요, 려덕입니다. 바로 이전에 짤막하게 올려드린 영상에서 저희 려덕 컴퓨터가 국내 최초로 3500을 받아왔다고 말씀드렸죠. 받았으면 가지고 노는 게 인지상정. 로이! 로사! 이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띵동동동 려덕 컴퓨터. 일단 3500은 3500X에서 캐시 용량만 반토막 낸 모델인데요. 경쟁 모델이 될 거라 예상되는 9400F와 비교했을 때 성능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먼저 CPU지예요. 멀티코어 점수와 싱글 점수 둘 다 3500이 앞서네요. 다음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시네벤치예요. 시네벤치에서도 유의미한 점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압축 성능은 어떨까요? 세븐집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확인해보니 여기서도 3500이 앞섰습니다. 대단한데? CPU 점수랑 그래픽카드 점수 둘 다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도 돌려봤어요. 두 가지 테스트 중 첫 번째 테스트에선 3500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앞섰고요. 두 번째 테스트에선 처음으로 9400F의 점수가 밀렸어요. 근데 점수놀이가 다가 아니죠. 게임에선 어떨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실 세 가지 게임,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준비해봤어요. 일단 저희는 3500 1660 조합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시간 관계상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9400F와 1660 조합의 게임 테스트 영상을 같이 썼어요. 테스트 구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먼저 롤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냥 개잘 돼요. 오버워치에서도 3500이 약 5프레임 정도는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마지막으로 배틀그라운드인데요. 배틀그라운드 역시 3500이 9400F보다 약 5% 정도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어떻게 영상은 잘 보셨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격적인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아직 국내의 가격이 어느 정도로 형성될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자 기준으로 샵단어와 최저가가 9400F가 약 17만원 정도 됐어요. 현재 공개된 인도 가격 기준으로는 9400F보다 3500이 약 500루피 정도 저렴했는데요. 500루피를 원화로 환산을 한다면 약 8000원 정도의 차이예요. 그러면 재수 좋게 잘 나온다라고 하면 3500이 약 16만원대 뭐 초중반 정도, 그리고 조금 비싸게 나온다라고 하면 뭐 17만원대 한 중반 정도, 요 사이에서 아마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싸게 나오면 좋겠어요. 무조건 싸게 나도 많이 팔게. 앞으로 3500을 사용한 가성비 견적을 또 한번 추천드릴 테니까요, 그때를 기대해 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